예, 다음 뉴스입니다. 서울의 한 여대에서 새로운 총장을 뽑았습니다. 그런데 선거 결과가 나온 지 벌써 20일이 됐는데 이사회가 총장 선임을 미루고 있습니다. 학생들은 당선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백연상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. 학생들이 중앙 잔디밭에 빈 음료캔을 쌓았습니다. 2% 트리로 불리는 이 조형물은 이달 치러진 총장 선거에서 학생 투표자의 2% 지지에 그친 A 교수가 1등을 차지한 것에 반발하는 의미로 세워졌습니다. 반발은 A 교수가 총장 후보로 나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. 미투 의혹이 불거지며 소문이 확산된 겁니다. 성추행 관련된 일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 약간 여론이 좀 그래요, 학생들 사이에서. 학내에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미투 논란이 커지면서 이사회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총장 선출을 미루고 있습니다.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는 사퇴 요구가 들끓습니다. 지난 14일 열린 덕성학원 이사회에서 한 이사는 제기된 의혹을 보면 성추행이 습관적으로 다수 학생에게 발생해 윤리적으로 총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. 또 다른 이사는 특히 여대 총장 후보라면 더 민감히 대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학교 측은 미투 의혹의 진위를 따져보겠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 제가 특별히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재단 측은 다음 달 21일 이사회를 열어 총장 선출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TV조선 백연상입니다.